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2시간 반 만에 진화가 됐는데 이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조유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호텔 창문 밖으로 치솟습니다.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벽면은 검게 긁렸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상하게 연기부터 보였어요. 조금 뒤에 얼마 안 돼서 불꽃이 나왔거든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 닫고 나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밖에서 막 비명 지르더라고요. 수건에 물 묻히라고.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연기가. 소방당국은 화재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객실에서 호텔 외부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호텔 1층엔 통제선이 서졌고 인도엔 창문 파편이 가득합니다. 불이 난 호텔에는 모두 64개 객실이 있으며 화재 당시 23명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로 한 객실에 묵고 있던 투숙객이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호텔 관계자를 상대로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는 전체 투숙객 23명 가운데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유독 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는 있는데 이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속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불은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건물 전체로 확산하진 않았지만 화재로 발생한 유독 가스가 복도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질식 피해가 커졌습니다. 투숙객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데다 연기로 시야까지 제한돼 대피가 힘들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과 가까운 8층과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8층 계단에서 발견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급속하게 퍼진 건 해당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 당시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투숙객 2명은 8층에서 지상에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구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화재 직후 호텔 측이 투숙객에게 안내 방송과 대피 유도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부천 호텔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지만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지 수색을 이어가면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성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면서 일반인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에 대비해 현장을 계속 수색 중에 있습니다. 네, 불은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밤 10시 26분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병원과 학원가 등이 몰려있는 지역에 위치한 호텔에 불이 나면서 현장 주변은 경찰과 소방당국, 시청 관계자 등의 통제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 경상자 9명 등 총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는 순천향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길병원 등 총 6곳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사망자는 2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명, 40대와 50대가 각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됐고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추가 인력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오전 11시쯤 합동감식에 들어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천 원미구 호텔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어제 저녁 발생한 이 부천의 한 호텔 화재로 인해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화재 당시 호텔에 23명이 이제 투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네. 7명이 숨지는 사고입니다.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이거 인명피해가 왜 컸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좀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신고를 받고 현장까지 소방이 단 4분 만에 이 도착을 해서 그랬군요. 2시간 47분 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가 났던 8층에서 5명 그리고 네. 위층에서 그 밑으로 뛰어내린 분이 안타깝게 2명 해서 9명이 죽었는데요. 결국 발화 지점에 있던 8층에서의 어떤 그 빠른 이 그 연기 이런 예. 부분에 의한 질식사 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 소방관과 또 예. 경찰 사이의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정정을 할 것이 예. 7명 사망자 중에 2명이 떨어내신 네네 맞습니다. 합쳐서 7명. 네네 맞습니다. 예. 7명의 숨진 분들 중에서 숨진 2명은 에어매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뛰어내리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예. 에어매트로 떨어지면 당연히 생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떨어지는데 예. 그 전에 떨어졌던 사람이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힌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뒤집힌 상황에서 또 다시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이럴 경우에 이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에어매트가 실은 떨어지면 이게 뒤집혀지지 않아야 돼요. 하부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어도 방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부는 떨어졌을 때 공기를 옆으로 빼주면서 완충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에어매트 자체가 좀 잘못되었거나 또는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이 국가배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화재 발생 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정황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설명이 그렇습니다. 한 투숙객이 자기가 투숙하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방도 교체하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신고가 있은 이후에 이 업주 측에서 현장에 좀 더 봐서 누전이라든가 아니면 방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봤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와 같은 방을 교체하고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 자체가 언제 몇 시에 있었던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 감식을 통해 가지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예컨대 누전인 것인지 아니면 방화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합동 감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 원인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예. 8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추정이 되고 예.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해요.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하는데 왜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 송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 경우는 고장 난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자체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90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92년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등 건물에만 16층 이상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가 네. 그다음에는 2017년도부터 6층 이상 건물은 모두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게 돼 있었는데요. 네네. 이 건물은 2003년도에 네. 설치된 것이어서 비록 다중이용객실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결국 사고 화재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전에 지은 건물도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중이용 객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낮에요.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이 폭발물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좀 황당한 일이었던 예. 것 같은데요. 어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 그 치과 건물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78세 된 그 상당히 연세 드신 분인데 앞에서 택배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 택배를 던져 넣었었는데 네네. 그 치과 건물 앞에 택배 앞에 던져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연속으로 3회 펑펑펑 하면서 터지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예. 좀 잔해를 확인해 봤더니만 씻나가 든 세제통 한 개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탄가스 통 네 개가 있었는데 예. 세 번 터졌다라는 것은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 부탄가스 통 중에 한 세 개 정도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건물에서 이 적지 않은 그 폭발이 있으면서 건물 자체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치과 그리고 또 인근에 옆에 위층에 있던 그 한의사 건물에 내에 있던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 등 100명이 긴급하게 대피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테러 용의자가 범행 2시간 뒤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였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을 벌이면 도주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주를 하다가 반성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이제 경찰서로 이동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한 건데요. 과거에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왜 방화를 했느냐 했더니 네. 치료에 대한 불만과 이빨이 다 썩었다, 치아가 다 썩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보니까 네. 어떤 자신의 치료에 대한 불만 성격으로 이런 폭발물을 제조한 것 같은데 예. 너무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치료에 불만이 있다고 저런 식으로 표출할 네.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요 경찰은요 방화 혐의 등으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더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입건한 죄목이 현주 건조물 방화라고 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 우리 그 민박이 훈련과 시간이 절묘하게 예.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상황과 혼동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의 일화 같은 것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사제 폭탄을 제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전력이 무엇인지 아무래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제 폭탄을 만들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와 함께 이 사제 폭탄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모방 범죄가 없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영 그 관장에게 또 이렇게 고소를 한 사건에서 어쨌든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뭐 20억 원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렇죠.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최근에 그 재산분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1조 3,800억 예. 사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억이 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혼 소송에 있어서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2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이유는 뭐냐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관장과 부정행위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외자를 출산을 했고요. 예. 또 최태원 회장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별거가 시작됐고 여기에 더해서 최태원 회장이 공식 행보를 하면서 노소영 관장이 아닌 김희영 관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부인과 같은 행동을 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가정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저버린 행동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본 것 같고요. 예. 위자료의 경우에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만약 노소영 관장이 안 한다고 하면 확정되고 20억은 위자료는 확정돼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최태원 회장의 가출이라는 표현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표현을 네. 좀 달리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이 나온 후에 항소하지 않겠다.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명분과 실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예. 결국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지금 2심 법원이 20억의 위자를 인정했습니다. 네. 결국 이른바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결국 배우자 그리고 또 제3자한테 각각 절반씩 하는데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20억을 선고했기 때문에 네. 결국 그에 대한 동전의 양면으로서 지금 그 김희영 씨에 대해서도 20억을 인정했는데 네. 그 김희영 이사장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노소영 관장과 그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없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밝혔다는 그런 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최태원 회장의 상고심에 대해서 이 사건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그 어제 있던 판결에서 결국 그 최 회장과 그 사이에서의 어떤 불륜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툴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재산과 관련되는 어떤 사건에 이 그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차단해서 더 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읽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위자료 소송 판결,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안 미친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위자료 부분은 이제 불법행위를 통해서 상관을 통해서 정치적 위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SK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300억이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위자료 문제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으면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이 미뤄졌습니다. 회담 의자와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보여왔는데 회담이 연기되면서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방역 지침은 증상 호전 뒤 24시간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도 연기됐습니다. 양측은 회담 의제와 방식을 조율하는 실무 협의를 계속하면서 회담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표 회담은 다음 달에야 열릴 걸로 예상되는데 양측은 여전히 의제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웁니다.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결속을 시키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민생지원금 선별지원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조율은 계속되는 상황. 이 대표 입원으로 회담 전 시간을 번 만큼 양측은 물밑 실무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내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이 당시 방류를 결정한 직후부터 온갖 수산물에 대한 이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또 방류 초반 우리 수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정부가 대응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1일 브리핑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겠지만요. 이 괴담 수준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응하느라 쓴 이 천문학적 예산도 결국 국민 부담이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1일 브리핑 모습입니다. 고위급 정부 당국자 5명이 나서 발표를 시작했는데 기자석엔 한두 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시작돼 총 244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최근엔 주로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 브리핑을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민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정부 예산도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조 5천억 원이 집행 또는 편성됐는데 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제외한 90% 이상은 소비 촉진과 어업인 안정자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1년 전 괴담 중 실현된 게 하나도 없다며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5일로 예정이 됐었죠. 여야 대표 회담 연기됐습니다. 이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생중계 여부, 의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제 기싸움을 벌이던 중에 이제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죠. 일단 뭐 여야 모두 좀 협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오히려 양쪽 모두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 코로나 걸린 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빌미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결국 회담이 연기된 게 양쪽 모두 조금 오히려 속으로는 참 잘 됐다 생각할 겁니다. 네. 일단 그 대표가 회담이 갑자기 너무 그냥 서둘러 성사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대표가 뭐 당선된 것도 얼마 안 됐고 또 한동훈 대표는 좀 뭐 한 달 정도 됐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가 뭐 뭔가 당내의 어떤 정비가 우선일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이 대표가 제안한 걸 덥석 한 대표가 받은 것은 아마도 이 대표도 좀 예상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회담 의제와 무슨 뭐 생중계 여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의하는 의제 과제 중에 그렇죠. 뭐 금투세 논의하자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그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이제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최상병 특검 이거는 의제 올리는 것부터가 좀 문제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발의하겠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에서 발의하면 우리가 받겠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지금 당내에서 엄청난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합의했다가 당내에서 아 우리는 그런 거 못 받겠다 얘기하면 그 지도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정책적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우리는 그 저 합의 한 바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쪽 모두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속으로는 회담 연기 잘 됐다 생각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기에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협상이 더 필요한데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일각의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 이러다가 회담이 아예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최상병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 또 금투세는 요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의제도 좀 그런 상태인데 형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긴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생이 너무 절박해요. 그렇게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코로나에 걸렸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예. 그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만 그 시간 과정 속에서 여야 대표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민생을 해결할지 예. 최상병 특검이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난 과거의 일들이 지금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풀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민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이다, 금투세다,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공개가 됐든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는 여야 대표 회담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예.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을 결국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이렇게 되니까 연기가 됐습니다. 이르면 10월에 이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죠. 이런 나올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이 참 공교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럼 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 뭐 9월이면 분명히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이런 것들이 결심이 되고 10월 정도 되면 이제 선고가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 누구도 지금 거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죄가 될 것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있지만 그것도 강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선거법 재판이 뭐 9월 23일 날 마지막 재판이 있고 결심이 9월 6일 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2주씩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의 10월 위기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된 것은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선거법 위증교사 이 문제에서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런 문제가 아마도 이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고 형량만 남은 거 아니냐. 관건은. 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가요. 2주 만을 연기를 했어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빨리 이제 2주라는 게 빨리 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재판부의 의지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그렇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일반인들 같으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연기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예, 이 네.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2주만 연기된 것 같고 그래서 선거기일도 뭐 그닥 그렇게 길게 연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선거법이라든가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가 예, 네. 뭐 법정 구속될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게 뭐 2주 연기됐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또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법정 구속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걸 가지고 사법 리스크와 연결시키기에는 예.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부담은 있는 상황이죠. 재판부도. 부담은 상당히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기보다는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지연시켰다기보다는 예. 기록 자체 또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증인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가보겠습니다. 자 내일이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딱 1년입니다. 아까 리포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또 다시 이거와 관련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입니까?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 믿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년이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 이제 괴담 정치 종식하라는 여당 주장에 민주당 왜 집권 여당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1년 지나서 현상을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 이맘때 참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첫 번째가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일본 정부 말만 믿고 한 게 아니라 IAEA라는 예.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런 분석, 평가 이런 게 있었고 예. 또 태평양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 네. 한 바퀴 돌았다가 오는 것이라고 그때도 그렇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이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반대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방류를 하게 되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예. 그렇게 되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뭐 미국, 캐나다, 태평양 연안 국가 이런 나라들이 먼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아하.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네.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마치 그 국민들이 일본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럼 그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정도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 논란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또 어민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고 네네. 그런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경우 자체가 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됐고 예.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대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검증된 게 아니냐 해서 방류를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 있던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찬성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뭐 결과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바다에다가 환경 오염원인 이런 핵 오염수들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요.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민주당이 이제 후쿠시마 4법을 당론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어요. 22대 국회에서도 이 당론 법안 목록에 없다고 합니다. 정작 어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은 야당이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법안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네네. 당시에 바로 처리했어야죠.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 횟집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또 수산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말 민주당이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면 네네.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서 당시 입은 손해를 좀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처리에 관해서 민주당은 어떤 22대 때는 바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어민들에게 배상을 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예비비 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이지 뭐 지금 현재 와서는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법안 처리를 지금에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예. 한다면 여야가 협의해서 이 부분도 법안으로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 장면이 이제 퇴근 때 한 상황이었는데 드릴 말씀 없다라고 말을 아꼈어요. 퇴임을 20여일 지금 앞두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죠. 수사 결과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 번 더 살펴보지 외부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만들지 이원석 총장의 선택은 어떨 거라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네네.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수사심의를 소집해야 하고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 예. 국민적인 의구심이 남고 또 정치 권력과 연관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검찰이 부담을 갖지 말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외부 인사와 함께 구성된 예. 그런 수사 심의를 소집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구심을 훨씬 해소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수사심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절반은 납득할 수 있고 절반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무혐의다, 예. 뭐 불기소다 그런 결론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뭐 무슨 알선수재 혐의나 이런 것도 적용하기 어렵다. 예네. 그런 법적인 결론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김 여사가 그걸 핸드백을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깜빡 잊어버리고 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처음 대통령실에서는 예.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과정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것은
검찰 수사 심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 상황 그 같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혐의냐 기소냐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 예.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공무원의 부인들이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이 안 되는구나. 처벌이 규정이 없다는구나. 예. 그리고 이건 청탁의 대가로 준 게 아니라 만남의 대가인 거구나. 만나준 것만으로 해서 감사해서 선물을 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검찰은 아,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구나. 아. 오히려 검사가 핸드폰을 뺏기고 예. 조사를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실에서 조사를 받는 거 보면 예. 아 이거 대통령의 부인은 성역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기소되느냐 무혐의보다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더 큰 좀 저는 충격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정부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 들이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독이 됐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폭 출신을 내세워서 2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던 유튜버 김강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다른 채널의 진행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조직폭력배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람으로 끌고 가고 막 그랬었다고.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사건 하다 보면 투약도 갔다 왔으니까 편하게 썰 푸는 거예요. 자신을 춘천 19파 출신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며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해온 유튜버 김강패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26만 명에 달합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지난 14일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히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검거된 겁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여성 BJ들과 소속사 임직원, 후원자 등 10여 명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씨는 이곳 지인의 집에서 다른 BJ들과 함께 여러 차례 단체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유명 BJ 30대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어치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이슈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해부 시간입니다.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딸 잃은 아버지의 절규. 지난 5월 6일이었습니다. 25살 여성이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남성이 원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범행 계획한 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까? 범행 은폐하려고 한 거 맞나요? 지난 프로파일러 면담 때 어떤 얘기 하셨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당시 이제 사건 자체만으로도 참 끔찍했는데요. 또 뭐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네,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5살 최모 씨. 네. 그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아. 숨진 여자친구 그리고 네. 여자친구의 가족과 혼인 무효 소송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네?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혼인 신고를 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재판엔 네. 피해 여성의 아버지와 최 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 발생 20일쯤 전인 4월 중순 최 씨와 피해 여성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게 지난 2월이니까 네. 교제 두 달 만에 법적 부부가 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교제 기간 동안 딸이 최 씨를 만난 건 10차례도 안 된다면서 최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최 씨가 딸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최 씨는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대 졸업 후에 병원을 운영한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딸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7월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하고 사건 당시인 5월에도 회화 학원을 다니면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최 씨는 피해 여성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에까지 대비했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빌미로 피해 여성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한 뒤에 유학 도중 피해자가 일시 귀국하는 시점엔 출산도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 씨가 이렇게 살인까지 한 이유는 뭔가요? 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네.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학력을 박탈하겠다고 화를 냈다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네.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 씨는 만난 적도 없다면서 최 씨의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네. 혼인 무효를 원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언 마지막에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굴레에 갇혀 사는 부모로서 이 고통의 긴 터널에 끝이 있긴 한 건지 막막하다면서 최 씨는 절대 사회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울먹였습니다. 네, 어떻게 진실이 또 밝혀져야 될지 좀 궁금한데 최 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요? 네, 아들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 소송을 걸어서 의대 졸업이 막힐까 봐 네.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최 씨가 불안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에 오는 10월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심리검사에선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리 뭐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잃어버린 딸이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한순간에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병원을 차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그런 피해자 아버지의 말에 좀 말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석구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은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강릉이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32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